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기본 박수가 뭐냐면 무릎 두 번, 손가락 두 번인데 앉아 계시니까 책상 두 번. 시작. 하나, 둘, 손가락 두 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기본 박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머리 위에를 이렇게 공간을 그려주면서 머리야 잘 돌아라 해주세요. 시작. 머리야 잘 돌아라. 요즘은 치매가요, 치매 환자들을 보면 50대도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 결코 나이가 많이 먹어야 치매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머리가 잘 돌아야 내가 살아야 나라도 있는 거고 가족도 있는 거니까 나 한번 저 따라해 보실 거예요. 내가 웃어야 내가 웃어야 손주가 웃는다. 손주가 웃는다. 네,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얼굴 근육이 너무 많이 처졌어요. 다시 한번 내가 웃어야 내가 웃어야 손주가 웃는다. 내가 웃어야 내가 웃어야 가족이 웃는다. 내가 웃어야 내가 웃어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산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웃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머리야 잘 돌아라. 옆 사람 머리 만져주면서 머리야 잘 돌아라.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눈이 잘 보여야겠죠. 자, 눈아 잘 보여라. 이번엔 심장이 잘 뛰어야겠죠. 주먹을 쥐고 심장아 잘 뛰어라. 자, 다리를 걸어주면서 다리야 잘 걸어라. 네 가지 동작을 연결해서 니리리 만보 음악에 맞춰서 하실 건데요. 이번엔 일어나 주세요. 자, 일어나셔서 저하고 같이 하실 거예요. 자, 허리 한번 움직여세요. 허리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저 동그랗게 돌리시고 반대로도 돌려주세요. 자,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뻗으면서 앞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 따라 하셔야 돼요. 시작. 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자, 위로 가면서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시 아따따따 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잘하셨어요. 어색한데도 잘 따라 하시네. 자, 이거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자, 갑니다. 박수. 처음부터 갑니다. 무릎 하나 둘. 밀리리 밀리리 만보. 그냥 무릎을 안 당기세요. 제자리, 머리, 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걸으세요. 하나, 둘, 머리, 그렇죠. 머리에다 대봐야 되는데 얼굴에다 대고 하시는 분들 위치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위치를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서 계세요. 제가 아까 율동을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서 계시면 무릎 다쳐요. 그래서 얘를 살짝 바운스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면 위험해요. 살짝만 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치를 잘 찾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동작을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박수! 무릎 바운스! 처음부터 시작! 하나, 둘, 머리! 밀리리, 눈! 심장! 동작을 기억하세요. 그렇죠! 너무 잘하고 계세요. 누나 잘 보여라. 자, 심장아 잘 보여라. 다리야 잘 걸어라. 하! 머리 헥. 아, 이 동작을 기억하는 거는 나이하고 관계없네요. 자, 걸으세요. 밀리리 야리리리. 자,
누나 잘 보여라. 긴장아 잘 뛰어라.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 둘 멀리 눈 그렇죠. 진짜 아 이제 조금 기억나요. 아까보다 훨씬 잘하고 계세요. 머리 눈 진짜 버리세요. 처음부터 하나 둘 머리 이제 자신이 붙어가지고 율동이 좀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근데요 별거 아닌데 제가 지금 뭘 발견했냐면 이제 크로스 크롤이라고 혹시 모르세요? 제가 그 어릴 우리 저기 학교 다닐 때 마스 게임 많이 해보셨죠? 옛날에는 우리 마스 게임 했었잖아요. 그때 이거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게 크로스 크롤이라는 건데 좌우가 교차가 잘 되지 않으면 뇌가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잘 걸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여기 중에 한 네 분이 이렇게 걸으셨어요. 본인이 아니라고 웃고 계신 분들이 제일 위험한 분들이에요. 나는 아니야 제대로 걸었어 하시는 분이 아까 분명히 이러고 걸었어. 왜냐면 나도 모르게 지금 뇌가 잘 안 된 거예요. 작동이. 그래서 평소에 이 크로스 크롤을 많이 해주시면 뇌 운동에 도움 되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지금.